8월 1일 람디로그. 오늘은 제가 여기 뾰루지가 났기 때문에 오른쪽 얼굴로 찍겠습니다. 제가 일요일 콘서트 일요일 날 공복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몸무게 쟀을 때 토요일보다 한 1kg가 빠져 있었어요. 토요일 날 워낙 또 열정적으로 콘서트에 임했는지 몰라도 밥도 그날 끝나고도 듬뿍 시켜 먹고 네 끼를 먹었는데도 1kg가 빠져 있는 거야. 안 되는데 이러고서 어제 콘서트를 마치고 어제 끝나고 엄청 먹었거든요. 진짜 치킨 먹고 튀김 먹고 골뱅이 소면이랑 골뱅이 먹고 어묵탕 먹고 맥주 많이 마시고 소주도 먹고 그러고서 집에 와서 배고파서 또 짜장면이랑 마파두부밥 시켜서 먹고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2kg가 더 쪄있더라고요. 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땀 흘리고 콘서트 했는데 2kg가 쪘다. 그래서 얼굴이 하루 만에 좀 동글동글해진 느낌? 2022년 8월 1일 월요일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붓하게 여러분과 비글비글 코너로 함께 해봤는데요. 비키라 시작 이후에 최초인 것 같아요. 전화 연결이 전부 누나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도 누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야, 누나들에게 사랑받는 이 기분이 예, 좋네요. 예. 저는 어제 콘서트에서 또 한번 느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껴서 책임감도 더 커지고 더 멋져져야겠다,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애기들도, 그리고 친구들도, 누나들도, 그리고 우리 남자 멜로디들도 다 제가 데려가야 되거든요. 책임져야 되거든요. 참 감사한 하루였고요. 네, 오늘 끝곡으로 윤지영 카더가든의 언젠가 너와 나 준비했습니다. 지금까지 B2B의 키스 더 라디오,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.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. 안녕.